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큰 폭으로 둔화했습니다.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,868만 6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1만 1천 명 늘었습니다. 올해 들어 30만에서 40만 명 안팎을 유지했던 증가폭이 20만 명 선으로 크게 둔화했습니다. 증가폭은 4개월 연속 줄면서 29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일용직 근로자는 2021년 1월 이후로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. 통계청은 집중호우와 맞물려 건설, 농림 분야에서 일용직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.